안녕하세요, 킬라스카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주말이 시작됐는데 제가 아는 형이 그때 햄버거 같이 구워 먹은 형이거든요. 일할 게 있다고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오늘은 그 집에 가서 좀 나무 자르고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려고 해요.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은 인건비가 정말 비싸요. 뭐 한국은 그냥 무슨 일 있으면은 사람 부르고 서비스를 받아도 되게 저렴하고 그렇지만 미국은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이렇게 집에 무슨 큰 일이 있거나 뭐 고쳐야 될 일이 있으면은 웬만하면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정말 돈이 많이 절약되고 또 주변에서 이웃들끼리 도와주면서 살아야 돼요, 서로. 오늘은 제가 형을 도와주러 오늘 출동을 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나무를 자르는 건지 뭐 그런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가서 보면은 알겠죠, 어떤 일을 하는지. 발음이 더 좋아. 나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많이 타는데. 그래요? 나는 항공사는 불안해가지고 아직. 아메리칸 폴드요? 폴드랑 GM 걔네도 왔다 갔다 많이 하던데. 테슬라 다시 오르면 팔아버려야 될 것 같아. 불안해서. 머스크가 좀 가만히 있질 않은 것 같아. 그 아무래도 도지코인을 왕창 팔았고 그냥. 얼른 플레이하는 것 같아, 올린다고.
굿모닝입니다. 네, 어제는 승균이 형 집을 도와줬었는데 오늘은 저희 집에 또 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아침부터 로우스에 나와서 지금 주문을 픽업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미국에는 원래 이런 배달이나 이렇게 주차장에 있으면 물건 가져다주는 서비스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모든 이제 회사들이나 이런 업체들이 다 경쟁을 하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이런 서비스들을 도입해가지고 옛날에는 직접 들어가서 물건들 다 고르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기다리면은 이렇게 밖으로 갖다 주고 그러네요. 또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은 좋은 영향을 미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또 제가 아는 동생이 와가지고 저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가서 오늘 또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해봐야겠네요. 저기 제 오더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서 도와줘야겠어요. 자, 그래서 대충 필요한 도구들 다 내렸고요. 자, 여기가 보시면은 이번 봄에 물이 새서 집 안으로 들어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한번 파서 밑에 파운데이션, 지반이라고 하나요? 그 부분에 뭐 금이 가 있나, 왜 물이 새나 그 부분을 한번 파서 찾아봐야 돼요. 아주 익사이팅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한 10분, 15분 팠는데 이 정도까지 팠는데 여기 지금 나무 뿌리가 있네요. 예, 나무 뿌리가 이렇게 보이고 또 여기 보면은 집 지을 때 발랐던 그 워터프루프 멤브레인이라고 하거든요. 방수 재질의 이런 필름. 근데 이것도 오래돼서 이렇게 까만 게 긁히네요. 갈리네요. 예. 그래서 뭐 일단 방법은 없고 계속 밑으로 파 내려가 보겠습니다. 오케이, so 제가 아는 동생이 도와주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잘생겼는데 마음까지 착해. 땅을 파주고 있어요. Thank you. 군인인데 오늘이 처음이 총으로 삽질 안 해요. 아, 그래? 네. 군대에서도 안 하는 삽질을 아는 형이 시켜서. 아, 진짜 한 번쯤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한 번씩? 오케이. 내일도 만나서 하면 되겠네. 해야 되는데 콘크리트가 막고 있어서 우리 셋이서 이걸 드러냈어요. 아, 글쎄. 이건 어떡하지, 또? 아, 그래서, 잭햄 없이,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했네. 근데 찍다 보니까, 나는 일 안 하고, 사람들만 부려먹는 것 같아서 좀, 그렇게 보이네. 형, 여기, 흙 여기다 넣을 수 있어요? 아니면? 이쪽으로. 이쪽으로요? 어. 여기다가? 여기를 우선 그렇게 하고 그러면. 아니요, 흙이, 콘크리트 위에다 올려버리자. 그렇구나. 상관없을 것 같아. 오케이. 콘크리트 위로 그냥 던져버리고. 이제 나도 도와줘야지. 네. 이 동네 지렁이 아... 진짜 큰 것 같아. 지금 여기 한 다섯 마리, 여섯 마리째 아니야? 네. 엄청 많이 찾았는데, super big. 흙이 좋은가 봐.
금강산도 식후경. 아, 재영이가 오늘 너무 많이 도와줘가지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니, 나 졸업하고 결혼 안 했을 때 2년 동안은 그렇게 살 안 쪘어. 결혼하고. 지금 몇 살인데, 지금? 22살. 야, 그러면은 살 찔 때가 아닌지 아무리 먹어도. 아. 22살 때는 아마 그래도 좀 그랬을 거야. 22살이면은. 야, 28? 일곱에 결혼했구나. 근데 이제 행복해서 살 빠진 것 같아. 그냥 많이 먹어서 찐 것 같아. Yeah. If there's no input, 쓸 수가 없어. 활동량도 옛날 같지 않습니까? Good job, we did it. 뭐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아, 진짜 이거는 혼자서 상상을 할 수가 없다, 한다는 거야. 도와주니까 다시.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사람들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저렇게 들어가지 말라고 표시해놨고요. 이제 뒷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파워워시로 물로 씻어놨기 때문에 이제 마를 때까지 그냥 오늘 저녁에 이렇게 놔두고 내일 와서 이제 아스팔트가 아니지 워터프루핑 탈 멤브레인으로 커버를 하고 그리고 뭐야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친구들이 도와줘서 그나마 좀 일이 빨리 수월하게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아, 저 구멍이 보이시죠? 오늘 저희가 고생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 일 마치고 혹시나 사람들 여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다칠까봐 이렇게 글로 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표시를 해놨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이런 데 들어가서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미국은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꼭 일 끝나고 이렇게 다 확실하게 표시를 해놔야지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제가 할 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이렇게 공사를 하다가 끝나고 나서는 항상 이렇게 표시를 해두라고 들어가지 말라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수고했습니다. 내일은 또 나머지 일을 해야지. 네. I don't know if this guy is gonna come and help me. 어, 없어. 오겠습니다. This guy will help me again. 오겠습니다. Thank you. 저희는 이제 맛있는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네. 빠이. 모든 일의 끝은 먹는 걸로 끝나는 거야. 드디어 좋은 시간 왔다. 밥 먹자. Thank you. 와. 맛있게 먹어. 네, 잘 먹겠습니다. 와. 오케이. 쏴서 워터 타잇 물이 안 새게 막아줘야 되는데 여기였었던 것 같아. 우리 손이야 뭔가 좀 색깔이 색깔이 이거 네 이야기로만 한 편이 나오겠다. 저는 김재영이고요. 저는 22살입니다. 현재 현역 군인이에요. 네.
5인치 엑스트라 펜션도